이렇게 두 사람의 열애설은 사실일지 배우 한재석과 박솔미 씨, 선남선녀의 만남이 되지 않을까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열애설이 보도된 직후 양측의 입장이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열애설의 진실, 스타뉴스에서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방송된 드라마 거상 김만덕에서 호흡을 맞춘 한재석과 박솔미가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사람의 열애설을 보도한 한 언론 매체는 한재석과 박솔미가 드라마 거상 김만덕에 출연하며 호감이 싹터 현재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 느낌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어 한재석의 측근 역시 한재석이 박솔미와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로 진짜라고 생각하고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양측에서는 열애 보도가 사실 무근임을 밝혔는데요. 박솔미 측은 드라마 촬영 당시 친하게 지냈을 뿐 사귀는 사이는 절대 아니라며 열애설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한재석의 소속사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해봤는데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저도 확인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어 옥수동에 위치한 박솔미의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박솔미와 한 빌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엄태웅의 애완견들만 보일 뿐 박솔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편 깜짝 열애설에 휩싸인 두 사람은 새로운 활동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박솔미는 최근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차기작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재석은 탕웨이, 장백지 등과 열연한 중국 영화 다이내믹 엔젤의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컴백에 앞서 열애 해풍에 휩싸인 한재석과 박솔미.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길 바랄게요.